어젯밤 11시쯤 경부고속도로 천안 목천 나들목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3.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5톤 화물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다쳤으며 화물차에 실려있던 택배 일부가 도로로 떨어져 1시간 반가량 차량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. 경찰은 3.5톤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어 2시간가량 지난 오늘 새벽 1시 반쯤 사고 지점 부근에서 또다시 25톤 화물차가 1.2톤 화물차를 추돌해 우편물 더미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1시간 반가량 사고 수습에 시간이 걸렸습니다.